구들로 놓는 방법이나 글씨 쓰는 방법이 그 내용에 가서는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이 한일자를 쓰는 데 있어서도 여기서 붓것을 쳐면 이제 역기를 역입을 해가지고 역기 육락 돈상 불을 펴서 힘있게 역행을 가가지고 머물러 머물주 주류 그 다음에 끄끄질 좌차 좌침 그 다음에 붓을 펴는 돈니 그 다음에 재수 오늘은 재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라는 글자는 가지날 재자 거둘 숫자 붓글씨를 쓸때 마지막에 가지런히 그다야 된다. 처먼지 글씨 쓰는 마음이나 마지막에 붓글씨를 거두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이 만년 가는 그런 심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만년이다.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붓글씨 쓰는 그 방법이 이 팔현서법에 이 8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저희 문구들연구소의 그 구들녹기의 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글씨를 쓰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첫번째 역기 붓것을 거슬려서 일어나서 코피역자 떨려자 붓것을 다시 눌려서 붓을 패는 돈상 그래서 힘있게 가가지고 어느정도 갔으면은 머물러서 그 다음에 붓을 꺾어서 그 다음 붓을 펴서 마지막에 거둔다 이렇게 8가지 그 필법이 들어가야 이런 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서법에 보면은 그냥 구조적으로는 아주 멋있게 놓지만은 이러한 그 세부적인 기능적인 것은 서법에 없는 것입니다. 주로 그 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나 보니까 절벽 위에 큰 바위가 떨어질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구하는 그 팔현서법이나 팔현구들의 그 모법인 이 팔현서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점 하나가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이렇게 바위가 있는 것은 그는 구조적인 것이고 기능은 이런 그 8가지가 들어가야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그 방법을 기법을 구들에 적용하면은 이 부분은 아궁 분야입니다. 아궁에는 처음에 불을 열면은 불꽃이 화열이 잘 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리 속에 냉습이 있고 또 아직까지 아궁 자리가 예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그 고리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온기는 위로 뜨고 냉기는 그 고리 바닥으로 가라앉는 코피가 떨어지듯이 코피육자 떨어지다 이렇게 깔아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락은 고래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산 이 한꺼번에 편다 그런 뜻은 아랫목에서 불을 양방양측으로 빨리 넓게 펴가지고 운목으로 가야 방이 고루 따습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힘있게 가야 된다. 힘력자 갈량자 아궁의 하열이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힘껏 가야 고래 속에 냉습에 저촉이 덜 받고 또 감열 발생이 적어서 그 방에 떠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윗목에 열기가 가면은 바로 연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시옷자나 기옥자나 뒷끝자의 주릿뚝을 막아가지고 열기를 더 위에서 양 측면으로 두 개의 배음으로 넓게 불을 펴고 또 머물게 해서 추결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래 속에 아궁의 하열이 윗목으로 갈 때 밀리는 고래 속의 냉기 섭기는 꺾어질 자자, 잠길 침자, 좌침간을 통해서 고래 속에서 실내 밖으로 완전히 빼버려야 아궁의 하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갈 때 압력의 저촉을 덜 받고 또 감열 발생도 적어서 방에 떠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돈니는 한꺼번에 돈자 떠날릴 자인데 이것은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도는 한꺼번에 이제 상하로 패야 되는 것이다. 아래는 냉습을 패고 위에는 온기, 연기를 패는 것이다. 그래서 굴뚝대보다는 배로 길이가, 구경이 넓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재수라는 것은 굴뚝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도 똥을 잘 싸야 건강하듯이, 구두를 놓고 굴뚝에서 연기가 아주 미나하게 계속 잘 빠져나와야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고, 또, 계속 들어가서 큰 방도 따뜻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